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에브리봇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이 2,300억 원대인 코스닥 상장사인데 어제 특징적인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300억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2거래 연속 에브리봇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38,75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기도 한데요. 어제 투자 또 리포트가 한 가지 발간이 됐습니다. 3스핀 판매 호조세가 뚜렷하다라면서 매출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무려 7배 이상 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623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수출이 전체 100억 원으로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16%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롯데푸드입니다. 최근 증시에선 사실 매수를 해야 하는 기업보다는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기업을 더 꼼꼼하게 조금 살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특히나 음식료 관련 기업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은 높지만은 관련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앞서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롯데푸드는 어제 다시 한번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속에서 이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광고 판촉비 확대까지 반영이 되면은 이익 추정치는 더욱더 큰 폭으로 하향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14,500원대에서 11,500원대까지 낮춰 잡은 것도 악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과 특히나 이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롯데푸드 이렇게 악재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빠졌지만 그래도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업종,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DRAM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로 1분기 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어제 원익 IPS에 대한 이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악재 반영은 일단락이 됐다라면서 상저하고의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D램 장비 위주의 상향 조정과 업황 반전 기대감 자체가 높다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원익 IPS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이 마음이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제 신저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41만 6천 원대까지 하락 압력을 받았고 어제 장 마감 때에는 41만 6,500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시가총액이 이 100조 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업계에서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우려된다라는 한 증권사의 현재 코멘트가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폭스바겐의 전기차 실적이 결국에는 반등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실적 함께 확인하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